청원의 아침밥은 나에게 활력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나에게 고향의 맛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나에게 집중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천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넉넉하고 온기 가득한 아침밥상이 단돈 천원인 곳이 있습니다. 힘이 나는 천원의 아침밥, 지금 함께해요. 신학기가 시작된 대학교 교정. 이른 아침인데요. 대학 구내식당은 아침밥 준비를 위해 분주합니다. 와, 아침부터 튀김 음식이라니 기대되는데요. 아침에 6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밥과 시래기 국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는 제육볶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송이 돈채볶음, 그 다음에 열무된장볶음, 그 다음에 고구마 튀김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추 겉절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크로아상 빵도 오늘 제공되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입니다. 진짜 이 모든 음식을 천원만 내면 먹을 수 있다는 건가요? 튀김부터 제육볶음, 넉넉한 채소까지 영양과 맛을 사로잡은 이 식단이 단돈 천원이라니, 믿기지 않는데요. 이제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에서 2,000원,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0원, 저희 학교에서 1,000원을 부담하여 총 6,000원짜리 식사를 학생들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해부터 도내 3개 대학에서 시작됐는데요.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오늘 메인 메뉴로 나가는 제육볶음은 저희 식당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인데요. 그 제육을 미리 양파 껍질 그리고 팥뿌리, 갖은 한약재를 넣은 물에 오랜 시간 담궈가지고 재놓기 때문에 제육볶음을 했을 때 맛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니 음식 맛은 얼마나 좋을까요? 드디어 하나, 둘 학생들이 식당으로 들어오는데요. 천원의 아침밥 이후 식당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학생 인증을 하면 되는데요. 딱 이 아침 시간에만 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원이지만 골고루 반찬 다양하게 잘 나오고요. 저는 매일 아침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빵도 나오고 계란도 저희가 만들어 먹을 수 있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바쁘거나 귀찮다는 핑계로 때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아침밥은 건너뛰고 대충 때우던 학생들이 하루를 따뜻하고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컵밥 먹으면 반찬을 거의 없이 먹으니까 별로 이제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는 시숙 같은 데 가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침밥이 제일 필요하긴 하는데 좀 저희한테 아침밥이 좀 필요하긴 하죠. 천원의 아침밥이 진짜 좋죠. 아, 컵밥 먹을 때는 허기지고 되게 식사 시간이 안 기다려졌는데 천원의 아침밥 시작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같다니 천원의 아침밥이 정말 고맙네요. 그런 걸 알기에 구내식당 여러분은 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하고요. 먹는 모습에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아이들 와서 뭐 이렇게 밥 맛있게 먹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뭐 천원의 밥상이지만 행복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드시고 파이팅 하세요. 또 다른 교정으로 가볼까요? 봄의 설렘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천원의 아침밥은 인기 만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뉴가 뭔가요? 오늘은 열무된장국하고 그다음 제육볶음, 그다음에 대천파래김, 어묵볶음, 배추김치, 그다음에 하얀 밥 이렇게 여섯 가지 준비돼 있어요. 아니요, 재료는 전부 다 제가 거의 다 제주산 국내산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샐러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가 매일 새벽에 보셨다시피 매일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재료가 새로 들어와요. 이제 그때 생으로 나가는 거는 그때 바로 준비를 하고 그 전에 뭐 익혀야 되는 야채들은 전날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요.
매일매일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아침밥이 준비되는데요. 시원한 국부터 감칠맛 나는 반찬까지 먹으면 속이 든든해질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학생이 자부담금이 1,000원이어서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꽤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 일부 학생들이 이제 뭐 수업 시간이 쫓기거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간편식을 이제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아니면 뭐 주먹밥이나 이런 것들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바쁜 학생들도 하나하나 챙기는 센스. 입짧은 MZ세대 입맛도 돌아오게 할 트렌디한 식단. 안 먹을 수가 없네요. 간편식 같은 경우는 샐러드나 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쌀 중심으로 한 뭐 샐러드, 그다음에 뭐 치킨, 그다음에 곡물 두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거는 샐러드 같은 경우는 신선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만들면서 시간대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침 시간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키오스크. 평소에는 한적한 식당이 1,000원의 아침밥 덕분에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일반 밥도 샐러드 같은 간편식도 단돈 1,000원. 주에 한 4회 정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가까워서 좀 일어나서 바로 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아침 1,000원인데 가격은 거의 6,000원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실하지 않고 배불리 엄청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가끔은 너무 잘 나와서 점심까지 배가 불러서 아직 점심은 잘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따뜻한 아침밥이 그리운 기숙사 학생들. 멀리 고향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유학생들까지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우게 되는 밥. 1,000원의 기적이네요. 매일매일 반찬이 바뀌어가지고 다양하고 맛있어요. 근데 그 확실히 1,000원이라는 가성비로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든든해서 수업에 집중이 잘 돼요. 1,000원의 아침밥은 하루를 건강하게 열고 그날들이 쌓여 학생들의 빛나는 미래를 가져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사업은 작년도부터 운영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식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정부 지원이 조금 늘어서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학생들이 호응도가 있으면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하루를 건강하고 힘차게 열어주는 1,000원의 아침밥.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정성 가득한 음식까지 온 세상이 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지는 1,000원의 아침밥은 사랑입니다.